네, 구속 수감된 지 오늘로 사흘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 가장 구석에 있는 22호실에 박 전 대통령을 수감하고 가림막까지 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서울구치소는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여자 수용동 1층 가장 구석에 있는 22호실에 수감됐습니다. 여기에 바로 옆에 방 두 개를 모두 비우고 22호실 앞엔 가림막까지 설치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. 통상 수용자들이 식사를 가져다 주지만 박 전 대통령에겐 전담 교도관이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.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앞에서 흐느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이 식사도 잘하고 비교적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독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제는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읽을 책 8권을 영치품으로 전달했지만 일요일인 오늘은 접견할 수 없는 날이라 변호인들도 박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습니다. 지지자 수십 명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 구속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지만 경찰과 충돌이나 소동은 없었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